안녕하세요, 한비치입니다. 500년 넘은 소나무가 서 있는 괴산군 연풍면 입성마을 고갯마루입니다. 오늘은 괴산 적성리 소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소나무가 있는 입석고개는 영남지방에서 이화령이나 문경세제를 넘어 괴산과 서울로 가는 길목이었다고 합니다. 적성리 소나무로 가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첫 번째는 연풍에서 괴산으로 가는 길에 있는 시루봉 휴게소 뒷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입성마을에서 마을 뒤로 과수원을 지나 올라가는 길입니다. 자동차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는 있지만 길이 좋지 않으니 걸어서 가는 걸 추천합니다. 시루봉 휴게소 뒷길로 올라갑니다. 천천히 걸어도 10분쯤이면 됩니다. 숨이 차오를 때쯤 고갯마루에 올라섰고 그 길목을 지키듯 서 있는 소나무가 보입니다. 고개 아랫마을인 입성마을보다 훨씬 먼저 터를 잡고 살아온 괴산 적성리 소나무입니다. 500년이 넘도록 이 고갯마루를 지켜온 적성리 소나무는 높이가 21m, 둘레는 3.48m입니다. 소나무 모양은 속리산 법주사 앞에 있는 정이품송과 비슷한 모양이라네요. 진짜 비슷하네요. 소나무 아래에는 돌로 축대처럼 쌓아서 둘러놓았습니다. 높이는 20m가 넘으니 15m 높인 정이품송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화령을 지나 괴산으로 가는 이 고갯마루에 500여 년을 지킨 소나무, 수많은 이야기들을 묵묵히 지켜봤을 테니 품고 있는 이야기도 참 많을 겁니다. 예부터 이 고개 소나무에서 동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 나무와 함께 국사당 소나무와 선왕당이 있었는데 그 소나무는 죽고 이 적성리 소나무만 남았습니다. 함께 있던 선왕당은 70년대까지도 있었다는데요. 언제인지 없어지고 흔적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흔적도 아주 작은 터만 남았습니다. 이게 바로 선왕당 터. 오랜 세월 동안 마을을 지켜주는 소나무였고 또 마을 사람들이 보살펴주는 소나무였으니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세월을 견디고 서 있는 소나무 앞에 서면 우리 스스로 낮추게 됩니다. 문득 저 뻗어나간 가지에 붙어있는 솔잎만큼이나 많은 이야기들이 이 고개에 있고 이 소나무는 그걸 다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남지방에서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면 반드시 지나쳐야 했던 입성마을 고개, 이 고갯마루를 지켜주던 이 소나무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급제를 빌었을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길이 생기고 오가는 이도 거의 없습니다. 외롭게 고개를 지켜야 하는 괴산 적성리 소나무가 되었네요. 앞으로도 오랫도록 사람과 함께하는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괴산 입성마을에 있는 적성리 소나무를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비문화재인 TV의 한비치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